오늘은 저희가 전국 노래교실 트로트 향연이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서대문 보건소 편인데요. 한 명이 노래교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분들께서 한 분 한 분 가수분들이 나올 때마다 박수와 열정적인 함성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가수분들이 무대 뒤에 와가지고요 전부 한마디씩 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자, 이제 이번에 또 만나볼 가수도 많은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외모가 아주 그 외국의 영화 배우처럼 생기신 분입니다. 예, 자, 아주 그 예전부터 서른도시 노래 원점이라는 노래도 이분이 불러서 히트를 쳤고요. 아주 그 중후한 구수한 목소리의 주인공, 아주 미남 가수입니다. 오세근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랑하리라 미워지도록 까만 밤을 하얗게 하얗게 떠나야 했다. 이별의 굴레를 너와 나는 비켜가지 못하고 남 남이라 낯선 단어가 슬프게 서성이는 밤마다 나는 사랑에 늪에 빠져 하얀 밤을 힘들어 했는데 지금 당신 나처럼 살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저기 하얀 사랑이라고요. 그 박현진 씨가 작곡한 건데 돈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거 노래가 안 뜨더라고요. 한 1억 이상 들어갔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쯤에 나온 거고 제가 이제 17년 만에 신곡을 발표를 합니다.
한강이라는 노래로 신곡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한강 부르겠습니다. 꽃같은 사람들이 낙엽처럼 흘러가 아슬아슬한 긴 세월을 달려올 한강수야 잘나고 못난 사람 제못에 사는 세상 그 깊은 속사정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정처 없이 너는 흐른다 같은 사람들이 유성처럼 흘러가 아슬한 긴 세월을 달려올 한강수야 미운정 고운정에 매달려 사는 세상 그 깊은 속사정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너를 따라 나도 가리라 알아도 몰라도 그만 너를 따라 나도 가리라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계속해서 안양우 씨가 노래합니다. 운명 같은 사람 여자들은 꿈이
예. 한 곡 더 들려드려요? 아, 그러면은 제가 선말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합창해 주세요. 네. 말도 못해
않아도 눈망울만 속삭이며 사랑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둔 어여쁜 진천 아가씨 농다리야 너는 알지 님과 나눈 사랑을 오랜 시간 지켜온 갠돌바위처럼 밥상에 꽃이 피면 두타산에 달이 뜨면 우리님도 오시겠지 님 기다리는 진천 아가씨 우리님도 오시겠지 님 기다리는 진천 아가씨 님 기다리는 진천 아가씨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노래를 또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저도 길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 사랑이 무엇이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잊어요 얼굴도 생각 말아요 사랑
계속해서 김현주 씨가 노래합니다. 늦기 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고 따라와요. 날이가 좋아 날 믿고 따라와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민요와 야수입니다. 좋은 바람만 타도 좋은 님 생각만 해도 좋은 내님 이렇게 좋은 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 잔 술에 취해 두 잔 술에 취해 사랑에 취해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면 이내 품에 안기네 만 해도 좋네니 이렇게 좋은 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에 취해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며 이내 품에 안기네 한 잔 술에 취해 두 잔 술에 취해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며 이내 품에 안기네 네 고맙습니다. 와우 앵콜 앵콜과 함께 다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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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트로트 향연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너무 기쁘고요. 예. 듬직한 우리 이태현 씨와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예, 음향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제가 가요계에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네. 아, 우리 미녀와 야수예요. 미녀, 야수, 토끼. 미녀와 야수신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존경하는 두 분이세요. 이분 두 분은 가요계 또 대표 인고 부부 가수고요. 참 보기 좋아요. 노래 좋죠? 네. 아, 방금 불러주셨던 노래가 이번에 신곡이죠. 그렇죠. 처음처럼이 이어서 바로 함께한 노래 좋은 님이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여러분께서 요즘에도 많은 관심 사랑 듬뿍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네. 워낙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조우님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조우님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아,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또 이어가지고 네. 우리 다음 곡 한번 네. 네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라고요 네 내가 찾던 그 사람 함께합니다 자 내가 그 찾던 그 사람 네. 박수 들어볼게요 박수 교실 오늘은 서대문구 편인데요. 아 이곳 서대문 치매 예방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한명희 노래교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그래요. 열심히 멋진 가수분들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이제 남았습니다. 저부터 먼저 인사드리고요. 우리 한명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노래교실 다음 또 기약하면서. 예, 늘 건강하시고요. 항상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노래교실 마지막 무대 우리 한명희 선생님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이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한명희 선생님 올라오세요. 박수. 네, 네, 못난 사람아 백설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마시부는 가지 노래 교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네요. 즐거우셨죠? 예, 이어서 제 노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할까?